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레리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왔다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오늘도 DIY를 해볼 텐데요, 무엇을 만들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러면 저와 함께 신나는 학교생활 가볼까요? 고고! 짝꿍, 주말에 여행 갔다 왔다며.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완전 행복했어. 사진은 많이 찍었어? 당연하지. 내가 바로 이 시대의 포토그래퍼잖아. 그건 방금 처음 알았네. 아마 너도 내 사진 보면 당장 여행 가고 싶어질걸. 짝꿍, 휴대폰 케이스 없어? 안 그래도 휴대폰 케이스 새로 사려고 했었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고민이야. 나도 그랬었지. 그래서 난 내가 직접 꾸몄어. 직접 꾸몄다고? 응,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나한테는 꾸밀만한 재료도 없고. 재료가 없어도 방법은 있지. 그래도 재료가 많아야 예쁠 것 같은데. 빠라바람빰. 짠! 이게 내 휴대폰 케이스인데 어때? 우와, 완전 취향 저격이야. 탐내지 마라, 내 거다. 알았다, 알았어. 대신 만드는 방법은 알려줄 수 있지. 오, 진짜? 당연하지. 짝꿍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빨리 꾸미고 싶다. 나만 믿고 따라와. 진짜 안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건. 혹시 왔다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 짝꿍처럼 디즈니 휴대폰 케이스에 취향 저격 당하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디즈니 휴대폰 케이스 만들러 가봅시다.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매니큐어, 플라스틱 통, 긴 막대기, 스펀지, 가위, 펜, 투명 라벨지.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러 가볼까요? 먼저 원하는 색의 매니큐어를 골라 덜어줄게요. 그런 다음 스펀지를 이용해서 휴대폰 케이스에 톡톡 두드려줍니다.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꾸미면 된답니다. 저는 먼저 꽃을 만들어봤어요. 비슷한 색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더 예쁘답니다. 배경은 하늘색과 흰색을 사용해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예상되시나요? 맞아요. 바로 하늘과 구름입니다. 스펀지로 톡톡 꼼꼼히 채워줄게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투명 라벨지에 디즈니 캐릭터의 테두리를 그려서 오를 거예요. 투명 라벨지를 휴대폰 케이스에 붙여 매니큐어를 붙이면 나중에 떼어냈을 때 나머지 부분에만 무늬가 생긴답니다. 그 다음 물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준비할게요. 여기에 원하는 색의 매니큐어를 넣어줍니다. 이 막대를 이용해서 저어주면 좀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대기로 슉슉 빙글빙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손에 묻지 않게 비닐 장갑을 끼고 휴대폰 케이스를 넣어볼게요. 과연 어떤 모양이 나올지 두근두근! 오, 무늬가 자연스럽게 잘 나왔네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귀여움의 끝판왕 마이크를 만들어 붙일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를 오렸으면 이번에도 역시 휴대폰 케이스에 들뜨지 않게 꾹 붙여서 막아둘게요. 마이크가 연두색이라서 매니큐어도 초록색과 연두색을 선택했어요. 포인트로 흰색 매니큐어까지 넣고 막대기로 살짝 저을게요. 빙글빙글. 그런 다음 휴대폰 케이스를 슬쩍 넣으면 된답니다.
이 상태로 매니큐어가 마를 때까지 기다릴게요. 건조된 후에 마지막으로 디즈니 캐릭터 모양의 투명 라벨지를 떼어주면 완성! 이렇게 디즈니 휴대폰 케이스가 완성됐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나요? 못 쓰는 매니큐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휴대폰 케이스를 꾸밀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죠? 물론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자기가 꾸미면 훨씬 뿌듯하고 의미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DIY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